와, 이거는. 오, BY! 김씨 플렉스 아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이거는 그 플렉스가 아니야. 이건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김치 볶음밥에 깍두기. 그 동치미. 나도 저렇게 먹는데? 나도 그렇게 먹는데. 인정. 특히 김치는 다른 음식이랑 함께 먹을 때 더 잘 어울려. 예를 들면은 라면에 막김치, 국수에 열무, 설렁탕에 깍두기. 이러니 코리안 아이콘 김치지. 그러면 지금부터 김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 김치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전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칠 때. 저건 재밌겠는데? 셰프님 수업하나? 누구든. 그 시절 어머니들은 김치만큼은 다 셰프 수준이었으니까. 심지어 김장철 되면은 집에서 김장 도와주라고 김장 방학까지 줬대. 방학이라고? 방학 부럽다. 기상청에서는 김장 담그기 좋은 날씨를 소개하는 김장 예보도 진행했고. 미세먼지 예보 같은 건가? 그치. 비슷해. 김장 보너스도 있었잖아. 야, 좀 일찍 태어날 걸 그랬네. 덥지 중요하지.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건 알지? 김장 문화는 다함께 모여서 김치를 만들고 나누면서 생겨난 공동체 문화이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내주기도 하죠. 김장은 잠깐. 일단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이렇게 김치는 한국인들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어. Korean icon 김치. 그런데 김치에게도 위기가 있었지. 위기? 뭔데? 빨리 말해. 너 어디 살아? 뭘로? 오피스텔. 아파트. 사람들의 주거 형태가 바뀌어버린 거야. 형 어릴 때 살던 집 마당에 뭐 있었어요? 장독? 맞아. 김치는 유산균이 살아있어서 저장 온도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김장독을 마당에 묻어뒀는데 마당이 없어진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김치냉장고? 맞아. 바로 김치냉장고. 김치에 진심 부려. 특정 음식만 저장하는 냉장고가 있다는 게 좀 신기하잖아. 근데 왜 그렇게까지 김치를 먹냐고? 솔직히 맛있잖아. 이 김치가 지역별로도 다 달라. 김치만 봐도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지. 지역별로 기후와 환경에 따라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로 김치를 담근 거죠. 심지어 우주비행사들을 위한 김치도 만들어졌어. 와, 신기하다. 근데 요즘에는 또 김치를 즐기는 새로운 트렌드가 또 생겼어. 김치 게임 해봤어? 응. 두리안 김치도 있잖아. 김치 레시피 영상 하나쯤은 본 적 있죠. 편의점 꿀조합. 도전! 이제 먹고 살기 위한 반찬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더 즐겁게 해주는 삶의 찬이라고 할까? 앞으로 김치는 또 어떤 문화를 만들어갈까? 그거는 나도 몰라.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여기 영상을 보는 우리가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사실. 우와, 기대된다. 그리고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김치는 변함없는 한국의 아이콘일 거라는 거지. 나도 김치만큼 유명해지고 싶다. 이게 바로 김치야. 요즘 외국에서도 김치가 난리래. 아, 김치가 더 이상 한국만의 문화가 아니구나. 그러면 글로벌 푸드 아이콘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알아보자. 안녕.